황선우 감독이 3월 태국과 2연전을 맡을 임시감독으로 선임되면서 지금 과연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9일 갑자기 한 축구 관계자가 선임과 이강인 화해를 중재한 사람이 황선홍이었다고 말한 발언을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하자 국내 축구 팬들의 이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내 대한축구협회 측은 황선홍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화해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답했지만 많은 이들은 황선홍을 띄우려는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자 급히 수습하는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를 하고 둘이 화해했다고 했지만 우승컵을 간절히 바라던 아시안컵을 망쳐버린 이강인에 대한 분노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영원히 국태에서 추방하자는 강경한 주장을 내는 이들도 있고 이강인이 오랜 기간 자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월드컵에서는 이강인 없어도 한국의 전력이 우세하기에 소집 안 해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소집에 이강인을 부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을 지지하는 팬들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팀 전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이강인을 다시 소집해야 하고 논란이 되었지만 사과했으니 다시 기회를 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강인이 없으면 한국 대표팀은 안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강인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금 유럽에서 놀라운 재능이라 평가받는 선수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3부리그 강등 위험에 처해 있다. 팀은 두 번의 이적 시장을 거치면서 25명을 영입했고 대부분은 실패했다. 하지만 단 한 명은 예외였는데 바로 대한민국에서 온 배준호였다. 팬들은 처음에는 그에 대해 잘 몰랐지만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됐다. 챔피언십이 피지컬적으로 강한데도 20세에 빠르게 주전으로 도약했다. 팀이 강등되거나 잔류한다고 해도 타팀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스토크는 그가 팀을 떠나기 전에 최대한 그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배준호, 연년 뒤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한다. 내 말을 기억해. 배준호는 정말 재능이 있다. 배준호는 우리에게 과분하다. 최근 잉글랜드 2부 리그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배준호의 활약에 현지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피파 20세기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을 이끈 배준호는 당시에 미친 재능이라고 불렸는데 유로 무대 진출에서는 이 천재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K리그에서 뛰다가 올 시즌을 앞두고 잉글리시 챔피언십 스토크시티로 이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을 깨쳐더니 최근 두 경기 연속골로 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카디프시티와 연전경기에서 리그 1호 골을 터뜨리더니 일주일 만에 미드스브로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드스브로전 전반 40분 뽑아낸 결승골을 보고 팬들과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반 40분 밀리언 마네프의 롱패스가 한 발 뒤에 있던 배준호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상대 진영 중앙에서 볼을 잡은 배준호는 페널티 박스까지 25m를 거침없이 드리블하며 달렸습니다. 이에 몸싸움에 능하다는 상대 수비수 루크 아일링이 막으려고 달려오며 손을 썼는데 몸의 밸런스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배준호가 어깨로 몸싸움을 하자 아일링이 나자빠지며 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결국 배준호는 드리블로 전진하며 수비수 두 명을 제친 후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놀라운 바디 밸런스와 섬세한 드리블 그리고 칼라 같은 슈팅까지 물 흐르듯 연결하며 믿기지 않는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해설진은 배준호가 그냥 슛을 때려버렸다. 정말 환상적인 골이다. 정말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배준호의 골이 들어간 순간을 캡처하며 배준호 2호 골을 현장에서 관람하는 완벽한 자세란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배준호가 골을 넣을 때 바닥에 쓰러진 수비진 두 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배준호를 상대팀으로 만나면 팀 동료와 함께 연습한 자세로 누워서 골을 직관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배준호를 막으려던 아일링은 키 185cm로 풀백 중에서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수비수로 정평나 있었습니다. 한때 아스널을 유망주이기도 했는데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020-2021 시즌 2패 태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비에사 체제에서 활동량이 많고 1대1 데인마크에서도 적극적인 압박으로 볼을 잘 탈취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수비 능력치가 매우 높은 풀백이지만 센터백까지 소화 가능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준호에 의해서 이 같은 베테랑 수비수가 바닥에 나 뒹구는 장면은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배준호는 키가 178cm, 70kg으로 크지 않은 키인데 딱히 근육질로도 보이지 않으며 주로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배준호를 더 자세히 관찰해온 사람이라면 다 아는 장점 그대로 나온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원래 신보다 보디 밸런스에 장점이 있는 선수라 상대가 먼저 부딪혀올 경우 받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알리기 도전에 올 때도 유령없이 어깨만 대는 게 아니라 디딤발을 넣으면서 무게 중심을 잡고 상대 힘을 역이용해 넘어뜨리는 걸 볼 수 있다. 몸싸움을 피하지 않고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배준호의 놀라운 능력은 이 장면에서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스토크시티는 대패했지만 여기에서도 배준호는 놀라운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던 해리 윙크스가 레스터시티에서 뛰고 있는데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는 배준호를 윙크스가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윙크스도 마치 알링이 자빠지듯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에도 배준호는 유럽의 수비수들을 상대할 때 전혀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황소 황희찬을 보듯 견고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은 배준호가 잉글랜드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도 꾸준히 하며 몸이 두꺼워졌다며 지금 몸이 점점 황희찬이 되고 있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배준호는 미들스브로전에서 파워 기술 정확성이 돋보인 환상골을 넣었다며 이날 배준호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20번의 패스 시도를 모두 성공시키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키패스도 한계가 있었고 한계의 빅찬스를 만들어냈고 크로스는 100%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지상경합도 3번이나 성공시키는 등 공세 거쳐 맹활약을 펼쳤고 스토크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은 피지컬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리그로 알려져 있는데 20살 한국에서 온 배준호는 거칠고 경험 많은 유럽 선수들을 압도하며 이제는 유럽 전역의 구단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배준호는 베르캄프를 연상케 하는 놀라운 터치패스로 도움을 올리기도 하고 과감한 1대1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로 천재성을 뽐내고 최근에는 득점까지 직접 처리하며 강등권에 처진 스토크시티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크시티는 24개 팀 가운데 22위로 강등권이지만 15위인 스완지시티와 불과 승점이 4점밖에 뒤지지 않아 배준호의 활약으로 중위권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배준호를 두고 스토크의 미드필더 조시 로앙은 그는 마법사다 라고 칭했고 스토크의 공식 SNS는 로랑의 배준호 언급을 전하며 우리는 그가 왕이라는 걸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법사의 왕까지 지금 배준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토크 지역지 스토크 앤 트렌트는 미드스브로 전후 그 상황을 보면 배준호의 기술은 대단했다. 놀란 기술 속에서 골을 넣었다. 경기장에선 배준호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라고 평하며 평점 8점 최고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배준호의 응원가가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며 마치 토트넘 구장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을 연호하듯 스토크 팬들은 그를 영웅처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배준호가 골을 넣자 배준호를 한 목소리를 외치는 스토크 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준호가 팬들을 대하는 방식도 손흥민과 비슷했는데 경기 후 한 어린아이에게 유니폼을 전하자 이를 가지고 아이가 사진을 찍어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토크시티 팬들은 팀의 구세주가 되고 있는 배준호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이 클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오랫동안 그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만들어낸 이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대한민국의 왕.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3월 태국 2연전을 앞두고 임시감독으로 황선홍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황희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6주간 결정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선수단 갈등을 일으킨 이강인 합류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새로운 선수의 등장 가능성이 대두되는데 축구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배준호입니다. 배준호는 이미 국내에서 천재적인 실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 유럽에서도 팀의 주전으로 도약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거치다는 영국 2부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11일 대표팀 소집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배준호의 이름이 들어갈지 팬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FIFA 20세 이하 월드컵 4강전에서 김은중호는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를 만났습니다. 비록 한국은 이탈리아에게 1대2로 패하며 탈락했지만 한국 대표팀 10번 배준호는 이탈리아 수비를 화려한 개인기로 농락하며 현지 축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인터 밀란에서 뛰는 이탈리아 오른쪽 측면 수비수 마티아 자노티는 배준호의 전진을 막기 위해서는 파울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기 후 이탈리아의 카르마 눈치아타 감독은 한국의 10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4강전을 마음 졸이면서 본 한 이탈리아 네티즌은 배준호를 상대한 경험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배준호.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에게 하극상을 벌이며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이강인은 소속팀에 돌아가 멘탈이 크게 흔들리며
폼과 기량이 급저하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천재라 불렸지만 결국 자기 관리를 못하거나 자만해서 무너지는 전처를 받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안컵에서 잠깐 나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양현진이 소속팀 세틱으로 돌아가 미친 활약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틱은 29일 리그 28라운드 던디전에서 7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양현진은 이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양현진이 팀 6번째 득점에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양현준이 화려한 동작으로 드리블 돌파를 한 뒤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칼럼 맥그리거가 동료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골을 터뜨렸습니다. 양현준은 팀의 7번째 골도 도왔는데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문전으로 보냈고 다니엘 켈리가 오른발 슛으로 골문 상단을 뚫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날 총 7골이 터졌는데 세트 공홈에서 팬들이 뽑은 MOM은 양현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트 이적 후 첫 공식 MOM으로 선정되었는데 직전 경기인 25일 마도회전에서 도움을 기록했던 양현준은 두 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양현준은 지난 27라운드 마도회가의 경기 후 세틱의 레전드로 불리는 대선배로부터 놀라운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날 교체 투입된 양현준은 후반 추가 시간 6분 승리의 쐐기를 받는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과거 세틱 골키퍼로 1989년 발롱도르 17위까지 올랐던 베키 보노는 BBC 스콜랜드 라디오 채널에 출연하여 놀라운 발언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최고 이망주 니콜라스 게리트 퀸한테 너무 부담을 주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이번 시즌 후반기 양현준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세틱은 지난 1월 라피드 빈에 350만 유로 한화로 약 51억 원을 주고 독일의 이망주 니콜라스 게리트 퀸을 데려왔는데 양현준보다 거의 2배를 주고 데리고 온 퀸보다 양현준이 더 낫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베키 보노는 노골적으로 양현준이 퀸보다 훨씬 낫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양현준은 K리그에서 가장 기대가 큰 유망주였으나 처음으로 국내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기는 지난해 7월 열린 토트넘과 K리그 맞대결에서였습니다. 양현준은 토트넘과 맞붙어 과감한 전진과 드리블, 돌파 등을 통해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전반 막판에 양현준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드리블하며 들어가 토트넘 수비진을 혼비 백산하게 만들었고 환상적인 바디 페인팅을 통해 문전원 에릭 다이어를 완벽하게 속인 뒤 슈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당장 EPL 등 유럽에 가서도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피파는 양현준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피파는 올림픽을 열망하는 아시안컵 스타 5명에 한국의 양현준을 손꼽았습니다. 여기에 양현준을 두 번째로 적시한 피파는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유명한 드리블러는 손흥민과 황희찬이다. 그런데 태극전사 가운데 재능있는 드리블러가 또 있다. 그의 이름은 양현준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피파는 양현준을 손흥민, 황희찬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빠른 돌파에 능하며 수비 뒷공간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폭발적인 드리블러다. 황희찬은 1대 상황에서 역동적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흔드는 데 강점이 있다. 이에 비해 양현준은 좁은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탁월하며 뛰어난 컨트롤과 균형으로 종종 마크맨의 집중시선을 피해 수비진을 뚫는다. 한 한국 언론은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양현준을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파에서까지 숨은 보석이라 칭했고 아시안컵 8강 호주전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40분에 들어가 특유의 드리블 기술을 앞세워 호주의 밀집 수비를 부수며 팀의 활기를 불어넣은 선수가 바로 양현준이라고 했습니다. 양현준은 상대 문전 수비 앞에서도 드리블을 시도하며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양현준의 활약으로 한국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황희찬이 1대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서 손흥민의 골로 승리했습니다. 양현준은 8강전에서 분명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이강인의 학상을 벌이자 고차급 선수들이 4강전에서 이강인을 제외해달라고 했을 때 클린스만은 이강인을 고집하지 않고 양현준을 넣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에 나와 일부러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았다고 의심받을 만큼 경기를 망쳤는데 양현준은 이전 경기들에서 거의 뛰지 않아서 체력이 남아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탁구 3인방이라 불리는 이강인, 설영호 등과 양현준은 비슷한 또래라 잘 어울렸지만 탁구 3인방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양현준은 이 무리에 끼어있지 않았다며 평소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국내 언론은 29일 양현준, 이강인 대신 태국전 선봉 만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황희찬이 29일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측면 공격수로 나섰던 이강인과 황희찬이 나란히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선수는 양현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표팀 좌측면에는 황희찬, 이재성이 있지만 우측에는 이강인 외에는 바꿔줄 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현준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과연 3월 태국전에 이강인을 불러들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에 언론플레이로 보이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극적인 화해를 시킨 게 바로 황선홍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28일 국내 언론들은 축구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런던 만남의 배경에는 황선홍 감독이 있다. 선수들 장악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좋은 황 감독이 둘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선 것으로 한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축구협회가 선임한 황선홍 감독을 띄워주려는 목적과 손흥민과 이강인을 황선홍 감독이 화해시켰으니 3월 매치에 소집해도 잘 쥐어야 할 것이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 축구팬들은 분노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안컵 사건이 보도된 후 이강인이 내놓은 사과문도 변호사가 써준 듯 보여서 비판받았는데 런던에 가서 손흥민에게 사과한 것도 황선홍 감독의 중재가 있었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보도는 이강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강인에 대해 불신하는 팬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만약 100억 원에 해당하는 광고 유약금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안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 국내 축구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일방적 잘못인데 중재라는 단어가 맞나? 중재를 하지 않았으면 사과 안 함? 이건 이강인 매기는 게 아닌가? 이강인 입장에선 마이너스 같은데 이강인 부르려고 빌드업 치는데 되려 도로 죽이는 엄플. 축협 진짜 마지막까지 황선홍 선임 이유 만들려고 이강인 욕받이 한 번 더 만든 거 진짜 어이없다. 선수들끼리 화해한 사안을 또 끌어올려서 참. 황 감독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하려는 빌드업. 엄플 그만해. 축협아 축구팬도 똑똑해. 많은 축구팬들은 속보이는 축구협회 언론플레이에 어이가 없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강인은 더더욱 국가대표에 뽑으면 안 된다고 분노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에 임시 감독으로는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박항서 감독이 대서서 했다며 황선홍 감독을 겸임시킨 것에 대해서 큰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대표팀이 3월 A매치 기간 동안 태국 2연전을 치르기 때문에 동남아 전문가 박항서 감독이 가장 적합하고 여기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젊은 선수들과 소통하며 뛰어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 본인도 정식이 아닌 임시라면 대표팀을 맡을 의향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을 탈락시키고 황선홍 감독을 선임한 것도 정몽규의 작품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축구 관계자들은 원래 3차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최종 감독 후보를 정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정희성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황선홍 감독 선임을 알렸고 그가 수락했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3차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정몽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희성 위원장이 아무런 회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칙적으로 3차 회의가 끝나고 결정된 후보에게 임시 감독직을 제안해야 하지만 멋대로 정희성 위원장은 3차 회의 전인 25일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 감독직을 제안했고 다음날 수락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때처럼 모든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몽규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모두 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손흥민 이강인을 화해시켰다고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한 고참급 선수들과 이강인을 잘 융화시켜 팀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맡으며 어린 선수들을 지도한 경험이 풍부한데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 정우영, 서령우를 이끌고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팀의 구성원 모두가 어린 선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K리그 감독을 할 때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스타급 선수들과 늘 갈등을 겪어오며 이를 잘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K리그에서는 황선 대원군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없었던 포항이 국내 선수들만으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2013 K리그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황선홍 감독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후 황선홍 감독이 부산에서 선택한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실패를 맛봤고 특히 최고 스타급 플레이어 지콰의 불안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아 인터밀란 유니폼을 입기도 하며 이적 당시 굉장한 이슈를 몰고 다녔던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 지쿠는 K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36억 원을 주고 데리고 온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지쿠를 제대로 쓰지 못했고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강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맥을 못 추던 직후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강원으로 가서 두 시즌 동안 44경기에 나서 15득점, 7도움을 하며 팀의 K리그 클래식 잔류까지도 이끌어내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한 K리그에서 12년을 뛰며 380경기, 198호 골, 48도움을 기록해 K리그의 전설이라 불리는 대안은 지난해 황선홍 감독에 대해 노골적인 폭로를 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역 시절 FC서울에서 오래 뛴 대안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던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17년 서울과 결별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대안은 황 감독을 현역 시절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한 지도자로 꼽으면서 황 감독은 축구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좋았지만 선수단 관리 능력이 빵점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본인이 FC서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건 큰 실수였다면서 황 감독은 FC서울을 개인의 팀처럼 대했다. 감독이 떠난 지 5년이 흘렀는데도 팀은 여전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대안은 황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하고자 고참 외국인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실패의 원인 중 하나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안은 훈련 첫날부터 고난이 시작됐다. 황 감독은 선후배, 내 외국인 모두를 동일 선상에서 대하겠다고 선언했다라면서 한국 선수들도 각자 개성이 있다. 지도자는 선수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황 감독은 그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대안이 A매치 휴식기 후 팀 복귀일을 지키지 않자 불같이 화를 냈고 중징계까지 내린 바 있었는데 개성이 강하고 스타의식이 있는 선수들을 다루기 힘들어했습니다. 분명 황선홍 감독은 규율을 중시하며 팀을 이끌었지만 팀 내 최고 연봉을 받는 스타급의 선수들은 잘 다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FC서울에서 박주영과의 갈등이 가장 컸는데 박주영은 SNS로 황선홍 감독을 저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주영은 황선홍 감독이 FC서울을 나가자마자 최용서의 신임 아래 18시즌 후반기 잔류에 있어서 큰 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19년 시즌에는 IK리그 국내 공격수 중 최대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란 수비수 칼레르도 황선홍과의 충돌로 방출되면서 지도자가 안 바뀌면 이 팀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렇게 과거 스타급 선수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중도 하차까지 하는 경험을 했기에 이번에 이강인 선발을 꺼려야 할 것이고 만약에 선발한다고 해도 쉽게 하나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구협회가 황선홍 감독을 띄우려고 손흥민 이강인을 중재했다는 보도로 인해 이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강인 소집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황선홍 감독이 아시안게임을 지휘할 때 아시안컵 탁구 멤버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과 함께 발탁을 기대한다고 해도 이강인은 이번에 소집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김은중 손FC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에 대해서 한 발언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은중 감독은 지난 26일 하나은행 K리그 2024 개막 미디어데이에 참석했습니다. 취재진이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했지만 스페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한국처럼 유계질서를 중요시하는 것에 둔감한 거 아니냐라고 묻자 김은중 감독은 사실 요즘 유계질서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지킬 부분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배나 선배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킬 것만 지킨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도하게 선을 넘는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의 일각에서는 이승우가 있었더라면 한국 대표팀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올 시즌 경기력이 잘 나온다면 다시 한국 대표팀에 승선해서 할 수 있는 나이다. 이번에 유력인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경질되고 황선홍 23세 이하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이 되면서 이승우 본인도 동기부여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지금 과거 이강인 못지않게 천재 유망주로 인정받은 이승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강인의 학상 사건이 보도되자 일부 팬들이 이승우를 이강인으로 오인하고 악플을 달기도 했습니다. 일부 축구 팬들은 이번에 국대에서 이강인을 빼고 이승우를 넣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역시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의 라 마시아에서 성장했고 이탈리아 세리아, 헬라스 베로나, 벨기에 주필러 리그, 힌트 트라이던,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포르티모넨세 등 유럽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경험하며 숱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었고 A 대표팀까지도 걸쳐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스웨덴, 멕시코전도 경험했습니다. 비록 유럽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현재 수원 FC에서 뛰고 있지만 K리그에서도 맹활약하며 다시 유럽 무대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수원 FC에서 이승우를 지도하는 김은중 감독은 이강인 논란 속 이승우의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질문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우는 선후배들에게 그런 거는 철저해요. 선후배들이 승우에게 버릇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잘해요. 후배 교육도 잘해요. 기본적인 것을 고려해 팀에서도 부주장을 맡겼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